기다리 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또 1년을 살다 보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꼭 누구한텐가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공휴일이죠. 할러데이라고 하는 공휴일입니다. 제 영상 뉴욕 기다리 쌤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50%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고요. 또 50%는 미국과 그 외의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토록 기다려지고 또 그 낙으로 산다고 하는 holiday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휴일, 그 한국과 공휴일의 한국의 공휴일과 미국의 공휴일, 어떤 나라가 공휴일이 더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 쉬는 날이 언제인지 잘 알고 계시고 또 캘린더나 스마트폰으로 해서 달력을 보실 때에 어느 날이 쉬는 날이고 대체 공휴일이 언제인가를 먼저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연말이면은 특히 그러시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연방 공휴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휴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술술술술 말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막상 대체 공휴일이 한국보다는 이렇게 일상화되고 또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있지 않은 또 그런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처럼 막상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가 공휴일이 더 많을까요? 대답을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한번 간단히 들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시간이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나라부터 할까요? 한국부터 할까요? 미국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한국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휴일 몇 가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한번 개수를 손가락으로 세어보시거나 앞에 펜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국의 공휴일 첫 번째는 설날입니다. 1월 1일 그리고 신정이죠. 1월 1일 날 하루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구정이 있죠. 2020년도, 지금 이제 2019년도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서부터 1월 26일, 그러니까 3일이죠. 24, 25, 26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언제입니까? 구정입니다. 세 번을 쉬었죠. 그리고 첫날 쉬었기 때문에 네 번을 쉬었습니다. 자, 3월 1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3일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4월 30일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고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5월 5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린이날. 자, 그러면 어버이날은 쉬냐고요? 지금 더 이상 어버이날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고요?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현충일이 2020년에는 토요일이네요. 다음으로는 8월 15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광복절이죠.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긴 연휴가 아닐까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이냐고요? 추석입니다. 언제부터냐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추석 연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쉬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5일을 쉬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10월 3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고요? 개천절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국군의 날은 안 쉬느냐고요? 사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2020년도에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고요. 10월 9일 날이 있습니다. 한글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뉴욕 키다리쌤은 꼭 법정 공휴일에서 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 우수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한글 그거 별 볼 일 없는 랭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충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공휴일 몇 개의 날짜를 쉬게 되는지 세어보셨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공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미국의 공휴일, 전 세계적으로 쉬는 날인 같은 New Year, 1월 1일 날이죠. 하루 쉬게 됩니다. 다음에는 마틴 루터 킹의 날입니다. 1월 셋째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과 다르게 날짜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주에 무슨 요일, 이런 개념이죠, 미국은. 1월 셋째 월요일. 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날입니다. President Day죠. 2월 셋째 월요일입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처럼 현충일 5월 마지막 월요일이 됩니다. 계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쉬는 날은 달력을 꼭 봐야지만 되죠. 자, 미국에서 굉장히 큰 할러데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일 언제인가요? 7월 4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노동절이 있습니다. 레이버데이는 9월 첫째 월요일이 됩니다. 기업들도 레이버데이에는 거의 대부분 쉬거나 또 페이를 해주게 돼 있죠. 자, 다음으로는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10월 둘째 월요일이 되죠. 컬럼버스 데이는 노동절과 비슷하게 세일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휴일날 많이 세일을 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프레지던트 데이는 자동차 세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마틴 루터 킹 데이는 보통 쇼핑몰들이 세일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재향 군인의 날이 있습니다. 11월 11일이죠. 다음으로는 추수감사절.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Thanksgiving Day. 언제인가요?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이고요. 하루만 쉬냐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입니다. 사실 미국은 유태인들이나 각 나라의 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는 사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쉴 수가 없는 날인데 불구하고 어쨌든 연방에서 정해진 연방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로 인정을 하고 또 오랜 전통으로 쉬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몇 개가 쉬었나요? 기억나시나요? 10개입니다. 10개의 날짜를 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몇 개인지 아까 보셨죠? 자, 여러분들 계산을 뭐 구태여 해볼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쉬고 있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좀 더 많은 날짜를 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막상 휴일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꼭 찾으셔야 되는 휴일이 언제인지 또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은연중에 캘린더에 보면 이번 주에 쉬는 날이 그날이더라 이렇게 알고 사셨을 텐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시청 시간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